자, 이 종목 후방주의 뭐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뒤를 좀 돌아볼까요? 네, 뭐 오늘 뭐 여러 종목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백신과 관련돼서 SK바이오사이언스 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했을 때는 코로나 관련주, 뭐 진단 키트든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르는 게 대부분인데 그쵸. 오늘 같은 경우 좀 조정세가 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일단은 저는 그 백신과 관련해서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선두 업체에 있다. 그러니까 백신 개발 관련해서 지금 두 개의 후보 물질을 임상 준비하고 있고 대부분 임상 3상을 지금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제품 출시가 기대가 되고 있고 네. 또 꼭 백신이 아니 그러니까 자체 개발 백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그 백신 자체가 빨리 접종자가 늘어나야지 확진자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산 관련해 가지고 CMO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CMO 관련돼서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초반보다는 오히려 지금 혹은 내년에 갈수록 생산 관련된 수익성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생산할 수 있는 여러 제품들이 다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정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오늘 조정 나온 자리가 추세를 크게 이탈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또 약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조금 꼬이면서 매도가 나왔다고 본다라면 저는 뭐 저가 매수 관점에서의 대응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 4% 넘게 지금 빠진 상황인데 저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요거는 주의보다는 뭐 안전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뭐 저는 뭐 여전히 좀 안전 그러니까 하락을 해서 좀 불안하시겠습니다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와 안전이라는 딱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안전은 느낌이 조금 좀 맞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긴 하네요.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떤 종목도 우리가 후방을 좀 지켜볼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를 좀 선택을 좀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언급하는 종목이 대부분 약 하락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냐, 좀 그렇지 않느냐를 언급해 드리는 것인데 어제 오늘 이제 연속해서 하락이 나왔죠. 좀 어제도 어제는 특히 한 12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의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좀 하락세를 보여줬었고 맞아요. 오늘도 이제 같이 하락을 좀 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실적 측면에서 보신다면 나쁘지 않다. 저는 하반기에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가전 시장에서는 LG전자의 매출을 따로 경쟁 업체 되게 많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지금 신가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었던 예를 들어서 뭐 건조기라든지 의류 세척기는 아니지만 좀 그 건조기, 세탁기, 의류, 뭐 청정기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시장이 새로운 그 가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소규모 그 가족 단위 아니겠습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약간 체험하고자 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좀 사용하고자 하는 하지만 이거를 뭐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기보다는 좀 렌트 시장으로 교체 시기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이제 자가에서 젊은 층들은 자가보다는 약간 임대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렌트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저는 LG전자 실적 앞으로도 더 좋아질 성장세 남아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LG전자의 2분기 실적이 단순하게 고점이 아니라 오히려 저점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실적을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시기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생각 안 났던 제 혹시 스타일러 아닐까요? 네, 스타일러. 맞죠? 네. 저도 순간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근데 스타일러 맞아요. 많이 각광받고 있고 이제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정도니까 분명히 매출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실적 기대감은 알겠는데 그러면 주가 기대감도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뭐 네.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와 가지고 조금 위태로운 상황처럼 보이시지만 엄밀 따지면 미국 증시도 약간 장중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신고가 행진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물론 계속 신고가를 간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증시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 기술주들 좀 주목해서 3분기 때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뭐 주의하기보다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